네, 그렇게 해서 육사를 들어가셔갖고요. 예, 육사 들어갔더니 네. 초우성 장군이 그만두어 버린 거예요, 육사. 아, 예. 그래갖고 내가 그냥 유도도 못 오고 말이요. 그냥 내가 그저 일본 군대에 포병이거든요. 네. 포병포. 네. 포병포. 예. 근데 그래서 포병으로 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 그냥 상황이 아주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연대장으로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6.25 사변 나가지고 말이야. 예. 예. 그즈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셨나요? 아, 박정희 장군은 언제 육군 만나셨어요? 사관학교로 가니까 우리 중대장님이세요. 그래서 만났는데 박 장군하고 나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엉키더라고요. 근데, 사관학교 우리 중대장이지만은 나는 사관학교에 며칠 안 있었어요. 포병포로 갔기 때문에. 아, 저 교육을, 포병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냥 헤어졌는데, 내가 이제 정보학교, 포병으로 갔다가 정보학교에 최복수라고 나오고 같이, 같이 들어가셨다는 분. 전북중학교에 있을 때 같이 들어간, 내가 간다는 게난 따로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일본 육사 때 중위거든. 그러니까 뭐 중위로, 나는 소위로, 육군 소위니까 소위로, 임관했지만 그 사람은 중위로 오고서는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벌써 중령이래가지고서는 남산학교라고 특수학교 거기 교장을 하는데, 아, 나는 말이야, 포병으로 가가지고서는, 자원산 교장하고 출합을 있었어요. 내가 보급관 겸 식사관을 했는데, 밥을 잘못 해준다고, 이걸 먹으라고 하느냐 하고서는 화를 내서, 아, 내가, 아, 교장님, 그건, 교장님 생각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아, 지금 부식비가 사병하고 장교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장교는 조금 낮게 적어야 한다고 해서 저로서는 성의를 다 했는데, 예? 아니, 우리가 못 먹는다고 하면은, 이 사병들은 정신력이나, 체력으로나, 우리 장교들만 못 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다고는 그런 시기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나안 먹어서는 말이야. 나가버렸거든. 그래갖고 교장한테 미움받아갖고 5번 진급이 빠졌어.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최복수 선생이, 아이, 상 선생, 그냥 우리 학교로 오셔서 학생 처장이나 하고 계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그래갖고, 내가 남산학교 갔단 말이야.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1948년. 8년에. 예. 48년 들어가가지고 금방이죠, 뭐. 그렇죠. 아, 40, 아니, 49년쯤 된 졸업하고 1년쯤 거예요. 있다가. 예.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러셨군요. 거기 계시다가 저기 6.25 아니, 동맹했나요? 그런데 6.25가 났단 말이요. 그렇죠. 그래갖고, 6.25가 났는데, 최복수 중령이 말이요, 전사를 해버렸어요. 참전하셨다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소사까지 왔는데, 장선생, 안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비행장을 갖다가, 금포 비행장을 내놓으면 안 되지.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갖다가 도로 탈환을 해야겠어. 그래갖고, 전 부대를 다 끌고 가는데, 장대희, 나그 대위 때요. 장대희, 이리로 와. 갔더니만 말이야. 귀관은 본부사령으로서 여기 혼자 남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아무도 없는데 본부사는 뭐 혼자 있냐. 아니 명령이야. 어쨌든 저 육군본부에서 무슨 연락이 올라간가도 모르니까 명령이야. 여기 남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명령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습 받아서 전사를 했단 말이야. 그때. 그래갖고 내가 그 남산학교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남산학교를 갔다가 그러셨구나. 유세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 한국전쟁 때그 여러 전투에 참여를 하시게 됐나요? 근데 네. 이제 그 남산학교 요원을 갔다가서는 수습해가지고서는 시흥의 금포지구 사령관이 김의일 장군이 돼가지고 그 김의일 장군 지휘를 받으러 갔단 말이야. 그 시흥의 사령부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지도를 놓아두고 김의일 장군이 이렇게 하나 그렇게 되게 안될 텐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김우일 장군한테 물어봐서 뭘 지시받을 사항이 못 돼야 환경이. 그래서 내가 본래 정보학교 교장은 정보국장입니다. 아, 저, 그 국장. 그 장도영 중령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제, 초복수 중령이 이제 직무 대리같이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남산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정보국장을 찾아간 거예요. 장도영 장군을 찾아가서, 지 남산학교 요원은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니까, 정도영 그 중령이 말이요. 아, 그걸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아무 데나 가서 싸워야 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정보국장이 엉망진창인 거야. 그냥 뭐 육군본부가.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러고 그냥 막 그때 그저 평택에서 예, 그 육군본부가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모든 준비를 좀 대전으로 내려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 거기 가서도 안, 저 평택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냥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야, 이, 저, 역, 약국, 그, 저, 저짝 폭격기가 그냥 우리를 향해서 기총소사를 하더라고요. 길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급해가지고서는 그냥 논바닥에 가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육군본부 따라서 대전까지 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일본 군대에서는 어디로 갈지를 모를 적에는 모요리 부대라고 가장 가차운 부대장에 가서 지시를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본 군대에서 일본에서. 배운 게. 그래갖고 찾아간 거 2사단, 이할님이한테 찾아갔다고. 이할님 장군이 이사단장인데 거기 가가지고 저희는 남산학교 요원인데 어디 가서 싸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이사단에서 좀 싸우게 좀 하시면 어떠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담보 도망가는 판인데 가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나보고서는 아이고 뭘 하는 게 좋겠냐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어디 가서 싸워도 좋으니까 우리 남산학교 요원이 한 군데서 싸우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령 나더라까지는 그리하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 그러면 뭐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내가 그저 수색을 갖다가 우리가 전담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좋겠다고. 우리가 그냥 누가 수색을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데. 수색 갔다 오면 부대는 도망가. 어디로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야. 수색 가면 전방에서 저 쏘지. 돌아오는데 만약 우리가 적군인지 알고 우리 행에서 쏘지 공중에서 폭격을 아 그래 아이 갔다 오면 또 그냥
크문예이고 갔다 오면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서는 문의까지 가가지고서는 겨우 안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육군본부에서 또 우리 보고서는 말이야 육군본부로 다 집결하라 남산학교에 오는 그래서 이제 남산학교 육군본부. 대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 과정에서도 박정희 장군하고 계속 교감이 아, 참, 있었나요? 박정희 장군 말씀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집결, 대구로 집결을 하는데, 이건 좀꼭 명기야예요. 이한림 장군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명령이 났는데도. 응? 왜 그러셨죠? 전방에서 후방으로 가는 게 어딨냐고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겠습니까? 수색해 주겠다고는 봐야지. 그게 못 가겠다고 하고, 나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후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그렇게 나서 우리가 간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럼 명령 내십시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차라리,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원칙이 없건 말이야. 저래가 고생했냐 해가지고, 내가 박병권 중령이라고 있어요. 그 내가 잘 알고 지내거든요. 우리 학병 친구고. 그래서 내가 박병권 중령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군단, 군수참모를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야. 명령 나는데 못 가게 말이야. 사단장이 저거니. 이거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 가라고. 그래서 그냥, 명령대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대구까지 대구 가서 갔는데, 근데 왼수는 왜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한림 중령이 말이야. 정보국장이 되어서 오는 거야. 정보국장이 그때 CIC 그 대장도 겸허할 적인데 그때 특무부대라고 그때 변경되는 때입니다. 근데 CIC 그 본부에서 볼일 있어갖고서는 헌병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기에서 이한림 중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곤란하지 않은 거래서 이제 쇼윈도우나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했더니 찌익 거기서는 옆에 쓰자 내용들이 나를 척추더니 오늘 무슨 경력이었더만 말이야 아이고 그때 이제 벌써 소년이 되어 있어요 장소령 정말 그때 가서 참 고맙다고 가져와서 고맙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건 말이야 우리 수색대를 대신해서 수색대를 갖다 편성해갖고 슬코타로 전선을 보냈는데 대전차 지뢰를 갖다가 저거 야 그냥 다 죽었군. 전원이 다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가졌으니 말이지 말이야 명령 냈는데 말이야 고집 부리고서는 말이야 수색 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냐 정말로 아이고 그때 가져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참 그래서 그냥